자, 오늘 말이죠. 동상이몽의 새로운 운명 커플이 탄생했습니다. 예, 우리 이제 개그맨 후배고요. 군산 출신이시고요. 또 남편분은 이제 베를린 출신입니다. 예, 자, 국제부부 6년 차 우리 김혜선 씨 모셨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에이, 반갑습니다. 요즘은 뭐 축구 선수를 많이 알고 있는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. 예. 경쟁자랑 있는 거 아니에요? 경쟁자랑? 라이벌이에요. 라이벌. 아니 근데 좀 이상합니다. 왜냐면 운동복 입고만 만나다가 처음 봤어 진짜. 멀쩡한 옷을 입는 걸 보고 못 알아봤습니다. 처음. 아니 이렇게 눈, 코, 입 대상에 있는 거 처음 봤어. 이거 저기 카메라다. 아니 근데 김구라 씨가 김혜선 씨 남편분을 좋아한다는 분들. 저희 약간 그 롤모델 같은 그런 게 있어요. 어? 롤모델이요? 어 궁금하다. 그 우리 남편분은 아주 정말 동화적인 그런 독일 병정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동화적이고 아주 곰돌이 푸 같고 아내만 보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. 용돈 조금만 더 주세요 막 이런 모습 보면서. 아 진짜? 귀여워. 귀염이구나. 귀염이. 아 궁금하다 어떤 네. 분인지.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땐 체형도 비슷해요. 어, 네, 김구라 씨랑. 에이. 기분 나빠하는데? 어 갑자기. 어 갑자기 왜 성공하시죠? 아니 왜 기분 나빠하세요? 쌤하고 비슷하지 뭘 나하고 비슷해. 야 바로 정색이야.